예, 저는 강병욱이고요. 저는 이제 경영학을 전공한 저기 그 경영학자입니다. 그리고 1989년에 증권회사에 들어가서 2002년까지 증권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후에 나와서 학교에서 강의하고 방송하고 책 쓰고, 그리고 그 요즘에는 이제 주로 책 쓰고 강의하고, 그리고 가끔씩 이제 유튜브 만들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제가 이제 그 조사 한번 하게 된 건데, 경제방송에서도 많이 출연하시고, 네. KBS도 출연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저도 읽은 책인데, 저는 주식 투자 처음인데요, 시리즈. 그 책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아, 많을 것 않은데.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그 기업 부끄럽습니다. 분석도 있고, 그쵸, 여러 가지 시리즈 있잖아요. 저도 이제 그걸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뵙게 된 순간 영광입니다. 네, 그렇게 많은 이제 방송하고 저술 활동 하시면서, 좀 이제 수많은 이제 교육생들,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만나시면 좀 느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이제 뭐 대부분 그이 투자를 한 사람들의 그 생각은 빨리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야 그렇죠.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과연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도 이제 그이 투자를 전공하고 그리고 이제 투자 업계에서 일을 했었는데, 젊었을 때는 아 이게 경제 이해력이 중요하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뭐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매매하는 걸 보면은 경제 이해력은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는 사람들이 이제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경제를 많이 하는데 왜 수익을 못 그렇죠. 낼까? 이런 저기 그 이제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저도 이제 은퇴를 앞둔 나이가 쭉 다가오면서 요즘에 마음이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게, 물론 경제 이해력도 중요하다. 하지만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 이해력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멘탈이 얼마나 저기 그 강건한지에 대한 멘탈 게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이해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경제 이해력 플러스 멘탈이 강건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가면은 이 멘탈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저기 그잘그이그 추스려야 되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2000년대부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람들의 몇몇을 보면 행동경제학자들이 그렇죠. 많아요. 근데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류경제학을 계속 그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류경제학에서 하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인간은 네, 합리적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건데, 인간이 과연 이제 비합리적이면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근데 그걸 이제 투자시장에 계속 접목을 시켜나가면서 거의 매년 이제 노벨경제학상을 받을 때 행동경제학자들이 항상 다 끼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동경제학에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거기에 관심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멘탈이 강건하냐, 여기에 따라서 성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면은 주식을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지식을 많이 공부해도 그렇지 않더라라는 그런 거잖아요. 것도 있고, 실질적인 지식을 취득하는 걸잘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는 지식을 얻어야 되는데, 공부 좀 합시다라고 하면은, 재테크책만 보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 관련 책, 뭐, 이건 개론적인 책들만 이제 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막 계속 주장하는 게, 주식 투자 관련된 책은 제가 쓴 책, 그거 하나만 보시면 그렇죠. 돼요. 네, 막 정말 물론 그렇습니다. 다른 책을 보셔도 되긴 하지만, 처음에 그런 저기 재테크 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새로운 용어,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시장에 돌아가는 원리, 이 정도만 익히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종목을 찾을 것인가는 이제 각각의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미래 사회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깨우쳐야 되는데, 이제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게 있어요. 책 읽는 거 야, 싫어합니다. 그쵸. 책 읽는 거 싫어하는 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저 빼고 책 읽는 거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는 거죠. 이제 행동경제학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동경제학이 이제 그 인간의 합리성을 약간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이제 뭐, 합리적이지 그런, 않은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투자와 관련해서 좀뭐 사례라든지 뭐 실험 같은 거 혹시 있을까요? 제일 이제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손에 정보를 쥐어주면 그 사람들이 지식 환상이라는 데 빠져요. 지식 환상은 뭐냐면,
내가 정보가 많으면 그러면 아주 주식을 잘할 거야. 아, 이런 적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정보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지. 정보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정보가 가치 있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정보의 가치는 제로예요. 네. 이건 가치가 없는 정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남이 알고 있는 정보가 달라야 되는데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만약에 부정확한 정보라면 네. 난 돈을 잃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보가 가치가 있으려면 남과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내가 아는 정보가 진실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주식시장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의 플레이어들을 간단히 놓고 보면은 CEO도 있고 네. 정부도 있고 네. 그다음에 투자자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문 투자자들도 있고 네. 그중에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CEO예요. 네, 그래서 CEO가 회사의 정보를 가장 많이 있죠. 그러니까 CEO가 그러면 주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일은 주식시장에서 벌어지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횡령이 있었잖아요. 횡령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카카오 쪽에서는 이제 저기 그 팔고 네. 나가고 네. 그러니까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저기 경주를 하지, 아유, 먼저 저기 돈을 드십시오. 이런 주식시장이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정보 약자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지식 환상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짓을 하느냐. 사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종목을 계속 바꿔요. 종목을 계속 바꾸면 아주 미세하게 이 트레이딩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사를 할 때도 이사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종목을 계속 바꿔나가면 수수료에 세금에 계속 나간단 말이에요. 누가 이익이에요? 증권사. 네, 그렇습니다. 증권사가 다 저기 돈을 벌어가게 되고, 그래서 제가 몇 번 저기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2020년 3월에 동학개미 운동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저를 불렀어요. 네. 와서 이제 한마디 좀 해라. 네. 아니, 그래가지고 아무리 봐도 동학개미 운동이 끝이 보이는 거예요. 네. 실패. 네. 네. 그래서 좀 이제 저도 포장을 좀 했어야 되는데, 전 포장하는 걸 잘 못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동학개미 운동이 종국에는 실패할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적이 오류들이 되풀이 된다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근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0년 10월에 낸 보고서를 보면 네. 이미 2020년 10월이면 동학개미 운동이 한참 진행될 때예요. 네, 그렇죠. 그때 이미 개인 투자자 60%가 손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 이 너무 잦은 매매 네. 예. 그리고 돈을 벌겠다고 하는 욕심 네. 예.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내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다음엔 방송국에서 부르질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달콤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 뭐, 안 부르면 안 나가는 거죠, 뭐.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씀 하시면 항의 들어옵니다, 방송국에 진짜. 예, 네, 뭐, 그래서 그런지. 네. 예.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올바른 투자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일단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투자 목적을 제일 알아야 되거든요. 투자 목적은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돈을 벌어서 뭐 할 거냐 하는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서 사는 그렇죠. 거죠. 네. 그죠? 모든 사람들은 종국의 목적은 돈을 벌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건데 사람들이 가끔씩 자기 투자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경우에는 막 애국심을 내세워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그 삼성물산하고 저기 그 제일모직하고 합병할 때 합병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합병을 찬성했는데 아니 무슨 저기 그 주식을 애국심을 가지고 하냐 그거예요. 첫 번째 이제 그런 것이고. 또 애향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동네의 기업을 살려야 한다. 네. 그걸 왜 내가 해야 됩니까? 나는 내 행복을 위해서만 움직이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또 그 내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또 사람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주식은 사실 사면 그때부터 좀 불행해져요. 왜요? 주가가 올라가도 불행하죠. 언제 팔아야 될지. 아, 네. 그러니까 팔아서 돈을 남겼는데 더 올라가면 네.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주가가 떨어져도 괴로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냐에 따라서 행복이 유지될 수도 있고 네. 어떨 때는 돈을 벌어도 불행하고 이런 저기 그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의 목적을 저기 잊지 말고 그 이 목적을 향해서 꾸준하게 가는 것이 진짜 올바른 그 이 투자인데 사실 주식 시장이 조변석계 아침과 저녁이 다르기 그렇죠. 때문에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습니다. 예. 아, 결국에는 그 조급한 마음, 그 욕심,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올바른 투자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에서도 이제 그런 저기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쓰신 그 사주 재테크라는 책은 좀 이제 사람들에게 올바른 투자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게 쓰신 책인 것 같아요. 그 이제 물론 이제 그 사주를 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어요. 그래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때에 내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그 시점 이런 것 정도는 이제 그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건데 사주를 통해서 내가 뭘 하면 돈을 벌겠다면 제가 그 책을 공개를 하지 않았겠죠. 아.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날 같은 저기 시간에 삼성전자를 사도 어떤 사람은 돈을 벌고 끝내지만 어떤 사람은 오히려 돈을 잃고 끝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전에 이제 보면은 그 한나라 그 후기에 후한 때 왕충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왕충이 이제 그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봉우 우연을 만나다라는 저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자기 얘기 같은데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저기 사람이 젊었을 때 너무 공부를 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벼슬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공부를 열심히 잘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당시의 왕은 연륜이 있는 학자들을 우대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젊으니까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기다리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에 온 왕은 그 부국강병을 주관하는 왕이라서 이제 무술도 잘하고 그다음에 학식적인 사람들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학식은 있는데 무술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칼 쓰는 거, 창 쓰는 것도 배웠어요. 그러는 사이에 그 양말 그 왕이 또 죽은 거야. 그리고 새로운 왕이 왔는데 이번은 신진 학자들을 또 저기 그 우대를 하는 거예요. 난 늙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준비가 돼 있더라도 때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 모사재인, 성사재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그 일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하늘이 하는 일이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쓰고 또 공부를 하면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열심히 뭐 그 공무원 준비도 하고 또 모두가 다 열심히 저기 그 사법시험 준비도 하고 고시 준비도 하는데 붙는 사람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떨어진 사람이 그만큼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 그 우리 진인사 대천명 뭐 이런 얘기가 있듯이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도 개인의 어떤 저기 그 능력도 물론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끝에 가서 수익으로 내 주머니에 딱 들어올 때까지는 이건 좀 저기 그 다른 뜻이 있어야 한다. 하늘의 뜻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기 좀 이제 보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사주풀이 뭐 재미삼아 보든 뭐 진짜 진지하게 보든 재물운 이런 거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 이 재물운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재물운이 많다고 하면은 아 얘는 이제 부자가 되겠구나, 돈을 많이 벌겠구나,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이제 명리학자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수명 언제 죽는지를 저기 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사람이 너무 그 얘기 들은 사람이 너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쵸. 뭐 당신 뭐 예를 들어서 63살에 죽어 그러면 이제 문제잖아요. 그렇죠? 대충 언제인지는 알고 있지만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이제 태아의 성별. 왜냐하면 이제 아들을 기다리는 집이 이제 딸이라고 하면 또 지울 수가 있잖아요. 낙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윤리적으로 안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그 돈의 크기. 예. 한 번은 이제 이런 저기 사례가 있었어요. 어떤 저기 그 제가 잘 알고 있는 명리한 사람인데 사주풀이 한 사람인데 사주를 딱 풀다 보니까 손님 중에 한 분이 재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재운이 좋으시다고 어쩌니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벌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벌겠냐고.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주풀이한 사람이 한 30억 정도 벌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손님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 돈 지금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함부로 이야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사주 팔자라고 하면은 네. 이제 내 사주 명을 구성하는 게 여덟 글자예요. 네. 이 여덟 글자 안에 재물과 관련된 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과 관련된 글자가 있는 사람은 네. 일단 기본적으로 재물을 잘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재물과 관련되는 저기 글자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재물 운이 올 때 한해서 네. 재물을 저기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재물 운이 좋더라도 네. 내가 그 재물을 그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되는 거지 돈을 번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 벌었을 때 가정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부인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 그 잡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지금 이제 재벌 3세, 4세 네, 네. 이렇게 내려와 보면 요즘에 저기 말썽들이 많잖아요. 전부 다 약물하고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돈이 많다 보니까는 노력을 안 해도 되고 네, 그렇죠. 자꾸 이제 자극적이고 자극적이고 궁극의 자극이지 마약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네. 그런 쪽으로 그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가 벌 수 있는 이 상황 그리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네. 행복한 저기 그 저 그 물건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로또를 맞았어요. 네.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저희 애들이 그걸 알았어요. 네. 저희 애들은 노력 안 할 거예요. 좀 아빠 돈이 내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우리가 이제 재물을 논하고 있지만 네. 그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유익한 물건은 아니다. 다만 내 사주에 있다면 유진 할 수 있고 사주에 없는 사람들은 때가 되면 몰 수 있다. 하지만 그때 내가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한다. 이게 이제 그 핵심인 거죠.